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챌린지 진행을 하면서 요두 가지를 크게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손예진 대표님이 강의 중간에 한번 스치듯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멘트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관련 도서 100권. 관련 도서를 100권 읽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내가 AI 강사가 되겠다고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는 100권까지는 못 읽은 것 같거든요. 100권도 사실 읽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 역시 잘 나가는 강사님은 다르구나. 아, 올해 나도 관련 도서 100권까지는 아니지만 50권은 최소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는 내가 할수 있고 내가 아는 거를 뭔가 뽐내는 강사였다면, 앞으로는 수강생들이 듣고 싶고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걸 알려주는 강사가 돼야겠다. 사실 요두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크게 남은 성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3년 차이기는 한데, 와, 이거를 내가 조금 더 빨리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좀더 빨리 네, 좀더 빨리 챌린지에 참여하고, 좀더 빨리 알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